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드티를 활용하기 좋은 예쁜 코디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평소에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후드티를 굉장히 즐겨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즐기는 후드티 코디 몇 가지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즘 대세인 원말 웨어 스타일로 평상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가까운 거리 외출하거나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을 갈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트렌디한 활동성이 있는 후드 셋업 코디입니다. 이 제품은 애초에 셋업으로 나온 알리벤슨 939 로고 후드 셋업으로 편하면서 꾸안꾸 스타일로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캐주얼하게 볼캡과 백팩을 착용해서 좀 더 스트릿 무드를 더해주어 요즘 가장 트렌디한 스타일로 코디해봤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후드티 국룰 코디, 후드티 조거 팬츠입니다. 착용감이 정말 편하면서 안정적이고 스트릿 속에 캐주얼한 스킨 넣어주는 귀여운 코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물어봐주신 가성비 조거 팬츠를 착용했고 포인트 컬러를 추가하기 위해 베이퍼맥스 태극기 컬러를 신어주었어요. 후드티는 오버함에서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 흔하지 않은 블루그린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세 번째 스타일은 후드티로 할 수 있는 톤온톤 코디입니다. 전체적으로 갈색, 브라운, 탄 컬러 위주로 착용하고 기본 검정 와이드 팬츠로 밸런스와 컬러감을 균형있게 잡아줬습니다. 해당 코디는 또 일반 후드티와는 다른 부분에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양털 후드와 양털 물캡을 착용해주면서 색상도 색상이지만 이번에는 소재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코디해봤습니다. 네 번째 스타일은 기본적인 캐주얼한 그레이 컬러 색상의 후드티를 준비했는데요. 살짝 아메카지와 캐주얼의 그 사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며 이번에는 후드티를 중심으로 코듀로이 팬츠와 포인트 컬러 스니커즈를 추가해주었어요.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면 기본 자켓 하나 걸쳐주어도 전체적 무드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코디라 더 좋더라고요. 다섯 번째 스타일은 후드티를 이용한 스트릿한 스타일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코디 중 가장 어려면서도 또 그만큼 개성이 가장 강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드티와 양털 조끼를 매치해주고 크로스백, 볼캡은 물론 디테일이 들어간 와이드 팬츠를 착용해주어 캐주얼함을 살려주는 스타일로 코디해봤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스타일은 가장 기본적인 후드티 코디인데요. 기본 무텐다드 검정색 후드티를 착용하고 슬림핏 데님 팬츠, 국룰 스니커즈 뉴발란스를 신어주어서 호불호가 없는 기본적인 대학생 남친 룩을 연출해봤어요. 저는 평소에 후드끈을 귀엽게 묶는 걸 좋아하고 가방으로 학생다움을 좀 더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지막 코디는 요즘같이 약간 따뜻한 겨울에 추천드리는 코디인데요. 후드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아우터와 레이어드 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컬러가 잘 맞는 자켓과 레이어드에서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깔끔한 에어포스로 마무리, 전체적인 오버한 핏감으로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